또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저 1절에 대한 각주가 있죠. 2번 한번 보시죠. 각주 2번이요. 4페이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는 영적 육체를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 예, 육. 뭐 육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또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 이 영이 하나님이라면 이 영이 사실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그 존재거든요. 영이란 I am 자리. 영원한 현존. 영원히 현존하는 나. 영원한 나의 현존. 그냥 영원한 현존 이렇게 말씀. 왜냐면 영원하게 현존한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현존.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우리가 혼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에고의 마음. 남하고 나를 다르게 여기는 나의 개체성. 나의 정체성은 에고죠. 이 에고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게 뭐 기운을 쏴주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성령 받으라고 기운을 쏴줘도 그건 기운을 쏴준 거예요. 그 기운 받아서 의식이 고양됐을 때 뭐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는 거예요. 결론은 안수를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깨닫든 성령을 깨닫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걸 돕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사실은 받는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원래 임해 계신 하나님을 각성하는 겁니다. 각성. 그래서 각성이란 말이 좋아요. 받았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는 걸로 알아요. 쏴주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오고 이런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을까요? 그다 상징이죠. 그러니까 상징이지 성령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우주 천지 만물 안에 다 내재해 계시면서 만물을 이렇게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영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제대로 성령을 받으신 분은요, 성령 체험하신 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아버지 소리가 나옵니다. 어머니라고 하든지 아버지라고 하든지 나의 뿌리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 존재 에고의 뿌리구나, 내 존재의 뿌리구나, 내 진짜 부모님이구나 하는 거 알고요. 그래서 이그 도마복음에서도 어머니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소리가 나옵니다. 혼 입장에서는 영을 향해. 그래서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성자를 알게 됩니다. 성부도 알게 되고 성자도 알게 됩니다. 받아야,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걸 알아야 이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제일 맏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아버지 뜻 그대로 사시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시고 우리 중에 마지구나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보지 않고는 성부도 모르고 성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성령. 성령 받아야 성부도 알고 성자도 아니까 이게 삼위일체죠. 셋이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같이 성도가 되어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성도로서 동참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도의 삼위일체. 왜냐면 이제 성령은 성부의 영이니까 성부, 성자, 성도의 삼위일체가 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 하나님, 우리의 또 마지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해서 또 삼위일체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나랑 하나가 되면 아버지랑 하나가 돼서 우리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천국을 확장시키자 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 육체를, 영적 육체를 얻는다는 것의 의미,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있다. 영혼육으로.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다음 장에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기독교의 순교 성인이자 마지막 로마 철학자라고 불리고, 혹은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철학자이자 그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보에티우스인데요. 그러니까 성 보에티우스죠. 이분은.
이분이 대표적인 저서가 철학의 이한인데 여기에 신에게 다가간 성인들이 지니는 재난과 병을 겪지 않는 에테레의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그리스 로마 철학과 기독교가 만났어요. 이분은 그리스 로마 철학자의 마지막 그 후계자이자 또 새로운 철학의 시작점이 계신 분인데 거기다 크리스천이죠. 이분한테는 영적인 몸이 이제 어떻게 해석돼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게 신들이 계신 곳에 제우스 신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 곳에 지금 우리가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면 에테르로 된 몸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해석이니까 신에 다가간 성인들은 불변하는 에테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몸을 얻는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기의 몸이죠. 기의 몸. 자, 물질의 육체가 있다면 영적인 육체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요.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는 아까도 뭐본 거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지 못하며 썩어서 부패하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것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요 알들은 뭘까요? 알. 신기하죠? 아시면 참 의미가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전에 한 구절, 두 구절만 더 보죠. 만약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게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이런 집들, 장막으로 만든 집들, 요게 육체, 왜냐하면 무너지는 집이거든요. 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게 부활체를 말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부활체 하나님이 주실 거 압니다.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육신 이외에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네. 이분도 지금, 왜냐면 이제 부활체를 얻어서 올라가려면 부활체를 쏴 주셔야 내가 받아서 이 육신을 벗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중에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육정의 뜻대로 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부활체를 쏴주세요 하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육신이 없는 그 벗은 자의 지금 육신이 없는 존재를 말해요. 그러면 이건 사망이거든요. 영생은 영적인 몸까지 얻어야 진정한 영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영적인 육체가 없이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죠. 죽었을 때.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는 것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덧입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몸 위에다가 부활체 쏴주세요. 이겁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영생의 몸에 삼켜지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발상에는 뭐가 있죠? 에테르 몸은요, 우리 육체의 몸과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르시죠? 지금 육체의 몸 입은 채로 그대로 부활체를 덧입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묘한 이거 정보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부활체를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닐까요? 육신 안에 부활체가 공존할 수 있더라 하는 걸 아니까 지금 내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요. 죽었을 때 맨몸이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쏴주시라. 이게 지금 이몸 위에다 덧입혀 주시라고요. 되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감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에테르 몸에 대한. 근데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는 지금 모르시니까 빌고 계신 거죠. 하나님한테 탄식을 하고 계신 거죠. 감각은 있어요. 지금 어떤 몸인지는 알아요. 이것을, 왜냐하면 사도들한테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몸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감각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정 정보는 있어요. 그런데 더 구체적 정보는 없는 상태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를 보증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 자체로 영생이라고 안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리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고 혼도 거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면 열심히 성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절히 바라는 거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몸을 내 이 죽어가는 몸 위에 더 씌워 주시기를. 그래야 내가 우화등선을 할 수 있으니까 부활의 날에.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부활이 곧 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부활은 바울도 뭐 살아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라고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울 입장에는 부활의 날이 곧 온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곧 나팔 소리 들리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 살아 있을 때 덧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 올라가게. 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은 뭐가 돼요? 성령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각성이 영적인 성령 각성이 칭의죠. 그리고 이 혼의 거룩화 작업이 성화고요. 이 육의 부활이 영화인데 영적인 몸을 얻는 거죠. 육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답을 얻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에 대해서는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예,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고 또 이거요. 또 하나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자 칭의 성화는 결국 이거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서 칭의가 됐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보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생의 보증이지 영생은 실제 영생은 뭐라고요? 영화가 영생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다 지금. 야,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앞으로 영적인 몸을 얻을 보증은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영생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체적 방법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쏴주시기를. 그게 도마복음과 입장 차이는. 도마복음은 성령으로 보증받고 성령 에너지로 거듭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관점 차이다. 이게 예수님과 바울의 차이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차이. 펜이 사라졌다. 아, 자, 재밌죠? 이 영생의 보증이다. 보증은 받았지만 영생의 확증은 영화 때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충돌을 시키다 보면 예수님 가르침, 이 바울의 가르침 충돌 시키다 보면 더 선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캐치하시고 자 그다음 고린도전서 방금 거기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머무르신다는 걸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러면 이때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혼과 육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든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막 정화하시죠. 그게 뭘 상징하냐면 영생을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의 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볼장 다 봤다 끝났다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의 입장은요. 볼장 다 봤다 끝났다. 이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무화과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끝났다. 그때 그 성전 가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다. 진짜 성전은 뭐다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이 그대로 성전이다. 각자대로 성전을 온전하게 하라. 충격적인 얘기들을 막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겁니다. 구약은 성전 따로 지어놓고 이걸 상징하는 걸 성전으로 지어놨어요. 성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모시는 실제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성소 뜰. 여기서 이제 뭐 막 불 피우고 뭐 하죠. 그 재물들 막 여기서 이제 그 처리하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성소.
그 여기고 영자리가 지성소.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성계가 있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개도는 황금으로 이렇게 도금했나요? 황금 그 성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여기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하고 만나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설명해. 우리의 4번 먼저 볼게요. 설명을. 우리의 마음과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다. 성소의 뜰은 육체와 같으며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는 우리의 혼과 같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출입하여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같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소통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성소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 차원까지 가야 돼요. 혼이 영에 몰입하고 있어야 돼요, 온전히. 그래야 이 영에서 성령을 만나는, 영자리에서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이 내면의 지성소야말로 우리의 참된 영, IM 자리다. 참나 자리죠. 참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참된 영에 새겨져 있는 기본값이라고 아까 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 그 진리가 거기 새겨져 있다. 근데 지금 그 물질로 만든 성전에는 이 자리에 이제 그 진리가 뭐로 새겨져 있어요? 십계명. 돌멩이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영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십계명이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겠죠. 십계명보다 더 온전한 영에 새겨져 있는 언어화되기 이전의 진리가 새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그 뜻이 터져나오면 다 율법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다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법이,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누르고 구현돼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게 신약, 예언돼 있던 신약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신약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같은 그런 중간 브로커들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중간 브로커들 필요 없다. 물질의 성전 저거 파괴될 거다.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다 성령 받아서 다 하나하나가 빛의 자녀,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거듭나야 된다. 칭의 성화 영화에 해당되는 그 가르침들을 다 주신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걸 잘 정리한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아시겠죠? 지성소. 영과 그 영에 새겨져 있는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지성소. 그러니까 육신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 육신에서 혼이 육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일단 혈육의 자녀에서 벗어납니다. 그 혼이 온전히 영에 몰입할 때 혼이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추고 온전히 영에 몰입할 때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통합니다. 오직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그 혼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혼은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 혈육의 자녀로서의 또 아까 기본값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충돌은 나지만 이 충돌이 나는 중에 정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영혼에서 천국을 개척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켜야 돼요.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남들도 같이 가게. 자, 그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가 2장에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아직 지금 1장에서 하나 더 볼게. 영혼욕 이 문제요. 어디다 그럴까요? 네, 여기 뭐 지성소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 알이 여러 개 있는 거 그림 설명 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 영, 혼, 육이 있는데 자, 이 육은 지금 죽는 육이죠. 색깔을 좀 탁하게 그려봤습니다. 이건 죽는 육이에요. 지금 사멸하는 육체를 지닌 영혼. 자, 이제 아까 죽은 뒤에 벌거벗는 상태가 어떤 거죠? 이 상태죠. 죽은 뒤에 이제 벌거벗은 상태. 영혼만 남습니다. 그럼 이거는 영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성령을 깨달은 혼은 아직 부활체를 못 얻었어도 영생에 보증은 받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증받은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이분들은 예수님 논리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심판의 날까지. 그때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문제는 살아서 영적인 육을 얻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이 양반들은 그냥 천국을 바로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멸의 육체를 지닌 이 육은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갑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논리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증은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지금 아까처럼 육이 없는 이 영혼의 상태는 아까 벌거벗은 상태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상태다. 온전한 영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천국에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될 수 있다. 만약에 보증받은 존재라면. 자, 보증이 뭘 보증받았을까요? 왜 보증이라고 할까요? 이게 재밌는 게 불교랑 비교하면요. 성령 각성자가 칭의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늘 임해 계신 그 경지. 그 다음 혼이 거룩해지면 성화죠. 생각, 감정, 오감까지 육군작용, 불교에서는 육군이라고 합니다. 안이, 비설, 신, 의의 육군작용, 마음과 오감의 작용이 점점 불법대로, 진리대로 굴러가는 경지. 이런 경지로 나아가요. 그런데 이러면 불교에서는 일주보살 그럽니다. 성화는 일지보살. 바둑으로 치면 1단, 이쪽은 1급. 이 정도가 되면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태전이라고 그래요. 불태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경지. 왜냐하면 칭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리를 참나라고 아까 불렀으니까 I am 참나 자리가 늘 내 안에 현존해 있으면요. 불교에서는 그게 불성이라고 봅니다. 참나가 현존해 있으면 일주보살 그래요. 그리고 그 이 불성에 대해서 불성에 접속만 되는 게 아니라 이땐 접속만 확실한 거예요. 불성이 지닌 기본값 이게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게 육바라밀이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계속 발출되면 그 보리심 깨달은 마음이 육바라밀의 마음이 계속 발출한다고 발보리심의 경지에 들어가 버려서 일지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지보살이 되면 확실하게 이때도 일주보살만 돼도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써주는데 일지보살이 되면 확실하게 이제 범부의 자녀가 아니고 열애 집안의 자녀가 된다라고 화엄경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본값이 좀 바뀌었다. 탐진치 기본값 갖고 있던 존재가 확실하게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나올 정도면 이제 그전 기본값에 더해서 새 기본값이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 이거 불태전입니다. 못 물은다. 뒤로 못 물은다. 참나의 접속만 돼도 못 물은다. 이거는 이제 기본값, 참나의 진리, 기본값, 진리대로 굴러가는 거를 이제 못 막는 경지입니다. 이제 잘한다는 아니어도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는 경지. 여기 잘한다 하면 완덕의 경지로 가겠죠. 성인의 경지로. 여기서 좋은 말이 불태전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이 보증이 불태전이에요. 영생 보증받았다는 건 이제 태보할 수 없다. 영생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가 없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얻게 돼 있는 존재란. 결국 영생을 얻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의 영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 그런 이제 갈 수밖에 통치권자로 갈 수밖에 없는 이미 그 자리에는 들어섰다. 이해되시죠? 성령 받았는데 아니 성령 자체가 불생불멸의 영인데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아직 육신은 못 얻었어도 내 혼이 영과 하나가 됐는데 나는 그러면 영생이죠. 이것도 이미 일종의 영생이다. 육신의 영생까지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소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이것도 일종의 영생이라고 봐서 저는 천국의 영주권자는 확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 가설을 주장하고 칭의는 천국의 영주권, 성화는 천국의 시민권 이렇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육신은 로마의 시민권자지만 자기의 이 혼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었는데 딱 맞아주니까 거기서 막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면 제 이론이 좀 흔들리는데 딱 정확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육신은 로마 시민권자지만 영혼은 천국의 시민권. 정확히 이중국적자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개의 기본값이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중에 이게 확실히 승해버리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본값이 내 삶을 주도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주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영성이 개발되다가 예수님의 경지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완덕의 경지예요. 성령의 기본값이 완전히 잡아먹은 겁니다. 이제 육신의 기본값은 여전히 작동을 하겠지만 그 세력이 미약해지고 성령의 기본값이 삶 전반을 이끄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럼 육신의 혈육의 자녀로서의 그런 기본값은 작동 안 했을까요? 아니요. 배고프면 먹고 이건 여전히 혈육의 자녀로서의 작용이죠. 하지만 배고플 때 양심에 안 맞는 건 안 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됐다. 성령의 뜻대로 나는 먹고 마시고 다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자, 2장까지 끝났어요. 2장이 아니라 마음이 앞섰네요. 아, 여기 저는 1절, 2절 해놨군요. 이거 장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적어놓은 대로 절로 갈게요. 자, 2절 가볼까요? 2절. 1절은 세게 시작됐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비결. 자, 2절은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맥락이 없이 예수님의 어록을 정리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무슨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롭게 보셔야 돼. 2절,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너도 그래요. 너너도 지금 각 그 논어의 한 구절 구절 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적어놓은 어록인데 그냥 그 주제별로 묶어놨을 뿐이지 대충.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을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편집해서 배치한 어떤 의도는 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억지로 이을 필요는 없고 예수님은 항상 한결같은 얘기를 하셨을 거고 도마가 그 이야기들을 좀 주제별로 묶었을 수는 있죠. 그 점은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는 법 얘기 크게 질러놓고 그 다음 딱 첫 번째 한 얘기가 이 얘기라는 것도 의미는 있죠. 보세요. 천국을 찾는 자들. 여기 천국을이라는 건 제가 넣은 겁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한다. 도마복음의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어떤 맥락도 없이 무조건 갑자기 찾는 자들은 찾는 걸 멈추지 말라. 그럼 뭘 찾아야 되지도 지금 못 들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천국이라고 넣었습니다. 천국을. 성령을, 천국을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찾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한다. 천국 아니면 뭐겠어요? 성령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들이 발견했을 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그들이 혼란스럽게 될 때 놀라게 될 것이며 그들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복한 뒤에 그들은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어떠세요? 도마복음 좀 맵죠? 갑자기 코를 한 방 맞은 기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석하는 사람들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이 어렵습니다. 자, 제 식으로 해석할게요. 자, 5번 보세요. 5번 각주. 에고의 마음이 모두 정화되어 성령의 뜻을 어기는 법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다. 에고의 마음이 모두 정화되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말을 좀 정리를 더 해야겠네요. 에고의 마음이 모두 정화되어 성령의 뜻을 어기는 법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에고는요, 쉬게 된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건데 에고의 마음이 모두 정화되어 성령의 뜻을 어기는 법이 없는 경지까지 간다. 이게 우리 그 논어에서 보던 그거 아닙니까? 종심소욕 분류구의 경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다. 욕심이 하자는 대로 해도 양심을 못 어기는 경지.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대로 말하고 행동하신 경지죠. 자, 요한복음 볼까요? 14장 10절.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아버지랑 나랑은 하나다.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이런 경지까지 가려면요. 완전히 제압돼야겠죠. 기본값이 기본값의 중심이 확실히 넘어가야겠죠. 성령의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걸 극영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게 정복된 뒤에 쉰다는 건요, 극영지 간다는 거고요. 자, 6번 볼까요? 전체 글에 대한, 방금 5번은 저기 정복한 뒤에 그들은 쉬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만 푼 거고요. 6번은 전체 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세요.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참된 천국인 성령 자리, 참나, 영의 자리죠. I am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이 영원한 나의 현존을 늘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아니 참나랑 접속이 안 되면요, 영원한 나의 현존과 접속이 안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이 발현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바리새파가 돼야 돼요. 코스프레를 해야 돼요. 고등 침팬치가 예, 진정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 흉내를 내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예수님이 지적했죠. 그런 식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 못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고등 침팬치일 뿐이다. 기본값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기본값이 있다 하는 거죠. 성령을 찾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나의 현존을 늘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된다. 하나님과 지금 이미 그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죠. 고등 침팬치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 침팬치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경영하고 계신데 식물, 동물처럼 동물들 중에 상위 동물인 고등 침팬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근데 그 기본값만 있으면 우리가, 아니 걔한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대로 따르라고 따로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정한 기본값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개도, 소도, 돼지도, 닭도.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 고등 침팬치의 기본값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값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숨겨져 있죠. 되찾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얘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얘기는. 요 얘기 안 해주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된 사람이 다른 이 중생들한테 너네는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제해야 되고 99마리를 구제했더라도 마지막 한 마리가 더 애타는 법이거든요. 이게 대승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승보살이세요. 중생 구제하러 불어오셨고 일부러 오셨고 한 명이라도 구제 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고 그 구제라는 건 성령 각성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다 설명됩니다. 아니 그 앞으로 그 미륵보살이 불교의 메시아죠. 와가지고 용화세계, 그 지상천국입니다. 용화세계 열고 다 견성시켜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죠? 부활 체당되는 게 뭐겠어요? 불교에서는 의성신.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라는 에너지 몸이 있어요. 의성신 만들게 해가지고 천국에 살게 해줄 수 있죠. 지상 극락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 예수님이 주장하신 게 그거예요. 그런 게 지금 불경에도 녹아 있어요. 서로 저는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봅니다. 나온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의 현존, 하나님의 영원한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우리 삶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이 되고 만다. 예수님은 맹목적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은 무지를 전제한다.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각성하지 못한 채 그냥 믿고 있다는 거는 그냥 믿음이 많은 고등 침팬치인 거죠. 거기서 어떤 구원이 오겠습니까? 바리새파도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정당한. 예수님은요,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서 진정한 믿음, 확신을 얻으라고 가르친다. 살아서 확신하지 못한 진리를 죽은 뒤에 얻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살아서 깨달아야 한다. 우리 내면에서 그토록 찾던 천국, 성령과 참나를 말합니다. 지금 왜 성령과 참나를 자꾸 천국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도 천국입니다. 여기는 확실한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 구현된 곳이 천국이에요. 꼭 무슨 어떤 영토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구현된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근데 지금 성령은요, 가장 확실하죠.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의 진리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자리는 하나님,
이 영짜리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진리 그대로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이 혼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혼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어야겠죠. 육에서도 하나님의. 자, 혼에서 생각, 감정, 오감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면 육은 따라오겠죠. 육까지. 나중에 육은 이제 부활까지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천국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가장 본체로서의 천국이고 나머지는 현상으로서의 천국입니다. 다 천국이에요. 이것도 신기하게 똑같아요. 불교도 이 영짜리가 우리 불성짜리인데 불성을 천국이 불교에서는 정토인데 무슨 정토라고 하냐? 자성정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성정토예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본질의 천국. 본질적인 천국. 그 나머지 이거는 마음에서 다 불교는 일체를 마음의 작용으로 보니까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정토. 육분작용이 움직이는 세계니까 전체가 정토로 보고. 근데 그 현상으로서의 천국이고 정토죠. 자성정토는 본질로서 시공을 초월한 본질로서의 천국이자 정토.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은 현상으로서의 천국이자 정토. 서로 불교랑 잘 만나니까 소개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을 제가 자꾸 성령과 참나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쓰셨어요. 천국을 성령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예수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 바리새파들한테요, 천국이 여기 왔네, 저기 왔네, 지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천국이 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믿지 마라. 천국은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럼 바리새파가 뭐 혼이 거룩합니까? 아직 그런 것도 아니거든. 뭐예요? 성령이 임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너희들 안에 다 임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다 얘기했어요. 성령이 바리새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다 아니에요. 그대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바리새파들한테도 이미 천국은 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대들 안에 있다. 그럼 그때 어떤 모습으로 천국이 있었겠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무슨 바리새파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성령 자리에서만 그 말이 가능합니다. 왜냐 아직 그들은 성령을 각성해서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니까. 이게 논리적인 추론이죠. 자, 그래서 처음 그토록 찾던 천국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요. 그러면 이게 막 끝내줄 것 같죠? 끝내주기도 하지만 뭐가 돼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에고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칭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에고가 가진 여기서 이제 혼란에 빠진다는 게 그겁니다. 칭의의 경지. 칭의에 들어가면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따르려는 내가 있는 만큼, 나의 마음이 있는 만큼 또 육신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혼란스러운 뒤에. 혼란스럽게 돼서 놀란 뒤에 모든 걸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은요, 에고가 가진 모든 악의 가능성을 정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놀랬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성화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늘 양심이 욕심을 제압하는 경지, 항상 양심이 51% 이상이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 성령의 뜻을 마음이 어기는 법이 없어지는 경지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여기 재밌으시죠? 기독교는 쉽습니다. 불교, 저는 불교랑 또 다른 기독교의 강점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불교는 너무 복잡합니다. 말이. 그래서 잘 누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너무 혼란스러운데 기독교는 일단 뭐 용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칭의, 성화, 영화 정도 알면 되는데 이것도 웬만한 기독교인들 모르세요, 사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딱 요 세 가지만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게 영혼, 육의 정화라는 것만 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를 에고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성령 받고 나면 환희심에 빠지지만 곧장 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놀래게 돼요. 내 안에서 어둠을 발견하거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칭의만 되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알았더니 놀래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왜? 놀란 적도 없어요. 왜? 성령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그렇게 믿었던 거지 성령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아빠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을 향해서 아빠 소리 하게 돼 있고 나의 본질이 이미 내 모든 내 존재의 그 활동에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항상 나를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어떨 때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셨구나. 이거 압니다.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성령 만나면요. 영원한 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현존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에고의 현존이 아니라 에고의 본질로서의 나의 현존. 참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나의 현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눈물 나죠. 아빠이고 나의 부모이고 엄마이고 나랑 영원히 함께 해왔던 그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존재의 뜻대로만 난 이제 살 거라고 이제 난 아버지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했는데 놀라요. 왜요? 어? 자기가 금방 사탄의 부대에 또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아까 좀 전에 장난 아니었는데 환희심의 장난 아니었는데 금방 또 탐진치의 기본값이 작동하는 순간 사탄의 종으로 또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에서.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몰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또 이쪽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접속이 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기본값이 또 내 안에서 작동.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거둬져요. 은총이 성령의 은총이 내 영혼에 내려져요. 옷도 살만하고 은혜와 평강이 막 가득 찬데 또 견물 뭘 봤어요. 또 여기 와 있습니다. 다 제끼고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이 짓을요. 이제 이건 인간 실존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이 안에서 우리는 돌고 돕니다만 한 걸음씩 그 놀랬지만 그리고 혼란스럽고 이제 놀래겠지만 한 걸음씩 모든 것을 정복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모든 걸 정복한다는 건 그렇게 이 탐진치의 욕망의 어리석음에 끌려갔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과 접속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접속을 강화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의 열매를 구현하는 이 땅에 구현하는 사도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실 때 또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자녀에 속해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또 구원받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어때요? 덜 가겠죠. 저쪽으로 차츰. 안 갈 때가 오면 그때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성도가 성자 수준의 성도가 돼가는 거죠. 그게 우리 쌍둥이, 예수님과 쌍둥이인 우리가 반드시 목표로 하고 나아가야 할 경지가 그 경지다. 그래서 누구나 정복하게 되면은 그 모든 악의 가능성을 이제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 경지가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40일 금식 때 보여준 게 그거예요. 난 사탄에 이제 영향받지 않는다. 그 경지가 되면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둘이 아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완덕에 또 예수님 경지를 완덕이라고 하면 이 자리는 그냥 또 완덕에 가까이 간 경지겠죠. 아주 완덕이라고 못하겠지만 온전한 어떤 그런 경지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완덕에 가까운 경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 도마복음은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육 전체의 구원 이게 도마복음의 주제고 거기에 육도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구원법에 대한 다양한 방편들이 나온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다. 겨자씨 비유로는 만족하지 못하던 분들은 아주 탁월한 비유와 방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예고편 격 맛배기죠. 도마복음 첫 시간이니까 맛배기 또 가장 중요한 도마복음 핵심도 한번 또 논해보고 도마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